여보세요? 네. 네, 지금요? 아, 그럼요.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예. 아우, 변비야, 변비. 진짜 상관없어요. 아, 여보세요? 송민지 어디야? 올해 첫 스케줄 잡혔어. 빨리 와. 어? 외모 책! 정민이적 두 랩터는? 베스트 드라이버송.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안전운전 부탁해. 걱정 마세요 누나. 역시 송 매니저의 안전운전은 알아줘야 된다니까. 트러스트 미. 트로피 받았어? 출발할게요.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우회전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보여서요.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았죠. 죄송해요 누나. 아니야, 잘했어.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아이를 잘 살펴야지. 대단해. Trust me. 트로피 두 개 받았어? 갈게요. 뭐야, 벌써 도착했어? 아니요, 이면도로라서 서행하고 있었어요. 근데 왜 멈춘 거야? 아이가 건너려고 하길래 차를 멈췄어요. 아, 여기 차가 많아서 그런지 위험해 보이네요. 이면 도로는 다른 도로와 달리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데 도로의 폭이 좁으니까 위험 요소가 더 많지.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한대요. 그래도 난 송 매니저의 안전운전 덕분에 안심해. Trust me. 트로피 3개 받았어?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항상 아이 먼저 생각해주세요. 위험한 이면도로에서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운전하세요.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주세요. 평화로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안전운전해요. 안전운전해요.